지난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 한국은행은 이날 작년 4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1.1%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을 친뒤 3분기와 4분기 각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%로 집계됐습니다.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이후 22년 만입니다.